일본 종합격 투기 단체 라이진은 갑자기 2018년 12월 31일에 복싱 레전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일본의 킥복싱 강자 나스카와 텐신과의 복싱 경기를 개최한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나이 41세로 은퇴한 메이웨더를 링 위에 복귀하게 만드는 자체가 국제적인 관심사였고 그 상대가 일본의 킥복싱 선수라는 점에서 센세이셔널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스카와 텐신이라는 일본 킥복싱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는 1998년생 가라테 기반의 선수로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프로로 전향한 이후에는 가공할 만한 킥과 카운터 펀치로 상대 선수들을 KO로 멋지게 제압해서 킥복싱의 천재라고도 불리우는 일본이 자랑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동작이 큰 덤블링 킥이나 아크로바틱한 킥들을 많이 사용해서 오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관중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천재라고 불리울 만큼 그의 프로 전적은 당시 입시 타격에서 27전 27승 21KO 그리고 종합격 투기에서도 4전 4승을 거두며 무패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 격투기의 최강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일본 국내 선수들이 많았고 미국이나 유럽, 태국의 격투기 강자들을 물리쳤지만 경기 환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자국 내에서 치러지는 홈경기에서 거둔 성적들이어서 객관성을 100%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경기 내용들이 훌륭했고 입식 타격, 종합격 투기 양 분야의 무패라는 사실은 일본이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 무기일기의 영문인 라이징선의 표현으로도 오해할 만한 이름을 가진 일본 종합격 투기 단체 라이징과 입식 타격 격투기 단체 라이징은 자신들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영웅적인 선수가 필요했는데 텐신 선수는 그들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되는 선수였으므로 이들은 텐신을 절대적으로 푸시하며 영웅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라이징은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메이웨더와의 대결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이웨더는 복싱 선수이고 텐신은 킥복싱 선수. 더군다나 메이웨더는 173cm 키에 몸무게 67kg이고 텐신은 키 165에 몸무게 57kg으로 양 선수는 두 체급이나 차이가 나는 데다 복싱룰만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경기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협상할 때 라이징 측에서 킥을 2회 정도는 허용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메이웨더 측은 곧바로 거부하며 경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라이진의 국제화와 텐신을 월드스타로 끌어올리기 위해 환상적인 수단이 될 메이웨더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라이진 측은 조건이 어떻든 대결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메이웨더의 요구대로 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기가 성사되었는데요. 만일 텐신이 킥을 사용하게 되면 킥 1회당 500만 달러를 위약금으로 무는 것으로 해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도 라이징 측에서는 자신들의 떠오르는 천재 파이터가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아무리 레전드 선수였어도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은퇴한 선수와의 시합에서 적어도 대등한 경기는 펼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라이징 측이 거금을 투자해 이 경기를 성사시키자 예상대로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일단 라이징의 바램대로 성공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에 대해서 미국 언론과 전 세계 복싱 전문가들은 메이웨더가 돈이 필요해서 말도 안 되는 시합을 한다는 평이 줄을 이으며 경기 전부터 일본 격투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튼 메이웨더는 은퇴를 선언한 후 1년 4개월 만에 비공식 경기로 링에 돌아와 경기를 치릅니다. 메이웨더는 경기 전에 내가 설령 링에서 졸고 있더라도 텐신에게 다운을 빼앗길 걱정은 없다는 굴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 신의 밤 텐신의 화려한 경기로 새해를 맞이하려던 일본인들의 바람을 위해 어색하지만 거대한 이벤트가 도쿄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미가요까지 부르며 요란법석을 떤 장시간의 식전 행사를 마치고 대망의 시범 경기가 시작됩니다. 일본인들과 라이진의 바람대로 텐신이 메이웨더와의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었을까요? 埼玉スーパーアリーナ世紀の一戦が始まりました。ナスカワ天心対フロイドメイウェザー。
少し遊んでるようにも見えるメイウェザー、一方は右のジャブを放っていこうというシューズを履いている今日、ね、那須川天心、いや笑ってますからね、メイウェザー選手笑ってますよ、いやガクトさん、メイウェザー笑ってますよ、いや舐めてますね、本当にバチンと入れてほしいな、だから本当舐めてるのか自信の表れなのかってことでしょ、そうですね、実際この試合メイウェザー自体を日本で見ることっていうのは本当奇跡な、奇跡だね、そうですよね、だからもう一つ奇跡が起きてほしいですよね、はい、結果で、なおただあのメイウェザーと向き合った時のね、当たったように見えました、那須川天心の左です、当たったなおボクシンググローブですけれども、メイウェザーは10オンス、那須川は8オンスのグローブを着用しています、さあそしてボディ、メイウェザー本気になった、ちょっとメイウェザーがボディを放っていきました、ちょっとあの一発で関根さん変わりましたかね、あのぐらいウッドから左組み、おっとこれはダウンか、スリップスリップか、いやちょっと待って、おっとダウン取られている、なんと障害一度もダウンがなかった那須川天心がダウン取られている、ボディボディがボディが効いている、いやガクトさん、今まで1回もダウンがなかった那須川なんですけれどもね、ナイスナイスボディナイスボディ、メイウェザーの凄さっていうのを目の当たりにするのは本人しか分かんない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オーラがありますね、迫り来るメイウェザー、ボクシング界の帝王、さあワッチを放っていく那須川天心、ガードが硬いよね、さあそしてボディも放っていった、突き放していく、しかしガードリジック、どうだと言わんばかりのメイウェザー、さあ立ち上がる那須川天心、この2人の体重差は軽量戦で4キロ差、体重差はあるとしても強いわ、今日はもっと体重差があるはずです、さあ右の身体左利き、那須川天心体勢入れ替え、さあ一撃なるか、ガードを固めた、さあ天心頑張る、ああ当たった、こんな那須川天心は見たことがない、おっと起き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か、起き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か、止められた、これはフロイド・メイウェザーの力か、階級差もあるしね、悔し涙を流した、これからの天心のね将来考えたらまだ懸命ですよ、いやまあ体重差から考えたらちょっと無茶なマッチですよ ね、 すね、本当はやらしちゃいけないの、そうですね、赤井さんはどうかになってらっしゃいますか、はい、いやでもね天心の勇気にはね、はい、あの拍手です、そうですね、あれはもう結果는2분19초만에상대도되지않는기량으로 KO 패일본인들의기대를완전히무너뜨리는허무한경기가되고맙니다아웃복서인웨이웨더가얼마나상대를쉽게봤으면인복싱스타일로경기에임할정도였습니다워낙에다운을당하는자세가크고화려해서연기일것이라는의혹이일기도했었는데요나스카와텐신본인은군에서경기후에울음까지터뜨리기도했습니다텐신의이미지를세계로송출하는데는성공했지만그이미지가그들이바라는대로월드스타또는강력한선수가아니라형편없고우스꽝스러운선수로알려졌다는것이큰문제였습니다오히려텐신의이미지와국제화에치명타를입히는이벤트의희생양으로전락하게됩니다세계적인복싱프로모터바베럼은이매치에대해그건스포츠로봐줄수없는수준으로코미디같은경기였다며싸움도아닌싸구려이벤트라고빈정거렸습니다이어에럼은연말에그경기를본사람은바보다라고하고메이웨더가새해에쓸용돈이필요했나보다돈좀벌기에나쁘지않은방법이긴했다라며비아냥거렸습니다많은복싱전문가들은텐신에대해빈약한실력이라며빈정대고모욕하는평을내놓습니다큰돈을들여오히려자멸하는길을택한라이진측은이러한결과를전혀예상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돈을너무밝혀서머니라는수식어가따라다니는메이웨더는경기가시작되자마자상대를조롱하듯히죽거리고다운된상대를바라보며춤을추는등스포츠맨으로서의기본적인태도를보이지않고상대를업신여기는행동을해서이경기를지켜본많은일본인들은자존심에큰상처를입었을것입니다메이웨더는자신의 SNS 에이경기에대한단한줄의글도남기지않고철저하게일본선수를무시했습니다메이웨더는2분간짧고쉬운경기를끝내자마자천억원을챙기고곧바로일본을떠나버립니다애초부터상대가되지않을것이란예상속에일본라이진은큰모험을단행했고결과는크나큰실패였습니다텐신의우는모습에서그가얼마나큰모욕을당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아이진과 텐신 측은 돈과 인위적인 이벤트를 통해 성공시키기보다는 천부적인 재능을 토대로 실력대로 차근차근 월드스타가 되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텐신은 4-5년 후 UFC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격투기 선수로서 진정한 월드스타가 되는 날은 UFC에서 성공적인 실력을 펼쳤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